안녕하세요. 스타부동산 이 과장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서울시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인데요. 먼저 서울시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. 신청 자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인데요. 이전 포스팅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, 혹시 신청 자격 기억하시나요?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,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나이가 제한이 되었는데요. 안타깝게도 나이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 내용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 상세 내역들은 아래의 표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대상 주택입니다.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의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전월세 계약입니다. 여기서 보실 부분은 불법 건축물, 다중주택, 공공임대주택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 취급은행 및 한도입니다. 대출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. 융자 최대 한도 역시 2억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%까지 가능한데요. 청년 버팀목의 경우 최대 한도 2억으로는 동일하지만 임차보증금의 80%까지만 나왔다는 점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대출금리입니다. 대출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요. 기준금리의 1.45%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가 결정이 됩니다. 여기서 지원금리 2%가 발생하게 되는데요.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 2%를 뺀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.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본인 의무 부담금리는 1%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으로 이자 지원 기간입니다. 20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시행자의 경우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요. 횟수 제한 없이 대출 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.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 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.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으며 상시 접수입니다. 제출 서류 역시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요. 선정 결과 및 확인 방법입니다. 결과는 서울주거 포털 홈페이지 내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. 심사 완료 시 문자 메시지로 알람이 전송됩니다. 오늘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